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치미경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공병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ml짜리 스포이드 공병이고, 50ml짜리 스포이드 공병입니다. 얘는 30ml짜리 스포이드 공병입니다. 스포이드의 특징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잘안 깨지더라고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건잘 깨져가지고, 이런 공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공병은 스프레이 공병인데, 예를 들어서 위치화제 같은 경우, 우리가 장기간 오랫동안 뭔가를 보관하거나, 방향제나 아니면 냄새 제거용이나 살균제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침대에 있는 어떤 세균을 살균하거나 진드기를 쫓아낼 때, 그때 사용할 때는 그냥 위치화제, 이 위치에 100ml 담겨있는 이 공병이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예를 들어 뿌리면, 뿌려볼까요? 이렇게 뿌려줘. 이 스프레이, 이거는 이 스프레이는 위치화제만 넣고 이제 뿌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되겠죠. 뭐, 진드기를 예방하겠다, 진드기를 추측했다면, 이제 티트리, 뭐, 라벤더, 유칼립투스, 뭐, 시트로넬라,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다양하게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들이 뭐, 페네스윗이라든지, 시나몬 리프, 패츄리 이런 것들도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예방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ml 스포이드 공병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이 보시면 이게 빠져요. 이 플라스틱이 조금 단단한, 잘 녹지 않은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10ml 공병인데, 이 공병의 특징이 있어요. 요 속에 이제 드롭이 있는데, 이 드롭이 하얀 드롭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방울 한방 떨어지는데,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요 드롭이 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녹지 않은 특수 가공된, 특수 처리된 이 드롭을 사용하는데 보통 중국에서 오지 않고 요거는 독일에서 와요. 뚜껑이 만약에 얇거나 녹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부풀어 오르거나 얘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오염이 되겠죠.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용기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굉장히 많이 쓰는 롤 공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병 자체가 두꺼운 공병이잖아요. 공병이 너무 얇으면 요것처럼 이렇게 얇잖아요. 얇으면 에센셜 오일을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통증 아로마, 특히 통증에 사용하는 오일 파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캐리오일이 5ml, 에센셜 5ml 이렇게 담거나 좀 약하게 할 경우에는 이제 2.5ml에 전체가 다한 7.5ml가 캐리오일이 담기게 되면 이 용기 자체가 얇게 되면 다 증발해버려요. 또는 이제 자외선이 여기 닿게 되면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 용기들은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 토너나 아니면 에센스를 여기다 담아서 여행을 하거나 남는 걸 담거나 할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에센셜 오일만 담았을 때는 다 증발되고 사라져 버리는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마다 사용하는 용도들이 각각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롤 공병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요, 메디센트를 넣거나 내가 상처 났을 때그 즉시 화상 입었을 때그 즉시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모기 물렸을 때 모기 벌레 물리면 이렇게 막 부풀어 가렵잖아요. 그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려면 힘들잖아요. 그 즉시 이제 모기 물린 곳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생 티트리, 되게 와일드 티트리를 넣어요. 근데 요 용기는 3ml짜리이기 때문에 3ml 이만큼 꽉 채우잖아요. 이 드롭을 끼우면 넘쳐버려요. 그래서 3ml를 넣으시면 안 되고 2ml에서 2.5ml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닫아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여기에 넣고 1년 이상 쓰시면 안 되고요. 3개월 정도 되면 이미 여기가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사용 용도는 에센셜을 넣고 사용할 때는 한달 정도만 넣고 사용하고 이제 버려주셔야 합니다. 자, 요 용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용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요 스포이드도 되게 얇고요. 잘 깨지고요. 요 용기도 이렇게 잘 깨져요. 굉장히 얇아요. 에센셜 오일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브랜딩 되어 있는 오일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5ml 공병이에요. 얘도 3ml 공병. 3ml 공병이 얘도 얇아요. 이렇게.
여행 갈 때, 여기는 토너 담고, 여기는 에센스 담고 가시면 되겠죠. 혹이라도 좀 짐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담아서 갈수 있는, 덜어서 쓸수 있는 공병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장기간 두고 사용하기는, 증발되거나, 또 효과가 떨어지거나 여기 있는 것들 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지 말고 여행용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용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스프레이 공병 먼저 한번 써볼까요? 100ml 공병과 30ml 공병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소독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소독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독. 이제 소독 알코올입니다. 공병은 반드시 소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 유리가루 같은 것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 스프레이 공병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속 내용물도 스포이드도 소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사해서 알코올을 빼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속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충분히 털어내셔야 되고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알코올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두번 정도 소독을 해주세요. 또 분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비커에 얘를 담아놓고 할때 여러 개를 한 번에 소독을 하세요. 한번 사용한 거는 여기다 놓고요. 이제 미스트 30ml 공병에 담긴 휴대용 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제수로 한번 헹궈 주셔야 해요. 소독되면 이 알코올이 남아 있는데 이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 피부에 분사했을 경우에는 이 알코올 때문에 피부가 다칠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알코올을 빼내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준비해서 이제 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위치화제를 넣겠죠. 위치화제를.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 빨리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위치화제 용도를 조금 높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은 한두 스포이드만 넣거든요. 30ml 토너 만들 때는. 근데 얘는 이제 휴대용이에요. 자, 여기에 정제수 따르고요. 자, 미스트를 만들 건데 좀 향기가 좋은 에센셜 오일, 향기도 좋고 피부에 보습 효과도 있는 에센셜 오일을 찾아볼게요. 팔마로사 넣고 네롤리 향 너무 좋죠. 보습 작용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제가는 로즈워드 조금만 넣어볼까요? 팔마로사 한 방. 네롤리입니다. 한 방울 됐어요. 제라늄입니다. 미스트 만들기가 참 좋은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은은한 향수처럼 뿌리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 이 향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로즈오토인데 한 방울 다 넣으면 오히려 향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른 향기가 날수 있어요. 장미 향기가 아니라 좀 이상한 향기가 나요. 살짝만 끝에 이렇게 찍었어요. 대론 끝에다가 살짝만 찍었어요. 담아들었어요. 30ml 휴대용 미스트. 우리 너무 크면 갖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핸드백에 좀 넣고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30ml 공병 딱 좋습니다. 짜잔. 30ml 미스트. 뿌려놔 볼까요? 한번, 맨 처음에 뿌리는 것은 한번 이렇게 향수로 이렇게 쓰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얼굴 막 당기고 건조할 땐짱 좋습니다. 30ml 공병으로 미스트 만들어 봤고요. 여기 이제 100ml 이렇게 스포이드 공병은 어디에 쓰면 좋냐면 바디 오일을 만들 때딱 좋아요. 바디 특히 이제 살빼기 오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근육통 오일을 만들 때 100ml를 사용하는 거고요. 50ml 공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센스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양이 좀 많아서 난 에센스를 좀 듬뿍 바르고 싶다라고 할때 쓰시고 아니면 어디 뭐 여행 갈때 여기 100ml짜리보다 50ml짜리가 갖고 다니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50ml짜리 만들고요. 그리고 30ml 스포이드 이 병은 에센스 만드는 병이에요. 에센스 만들기 좋은 공병입니다.
소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소독을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이제 공병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공병은 꼭 두 번 소독을 해주시고요. 할 때 스포이드를 해서 이 안에 눌러서 이 속에 스포이드 안에도 찌꺼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눌러서 이 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려요. 두 번 하겠습니다. 소독해 놨어요. 이것도 이제 소독을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 정도 헹궈내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 에센스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에센스를 만드는 방법, 소독한 다음에 말려요. 알코올이 이 안에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말리고 다 증발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에센스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알코올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만약에 에센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피부에 이 알코올이 닿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어놓고 말리면 완전히 증발되고 없어집니다. 30ml 에센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기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햇빛 본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상해서 색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기미 에센스 만들 때 미백작용이 뛰어난 유자 에센셜 오일, 뭐 로즈 힙, 마카다미아, 에센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 카오말 로만, 패티그레인, 프랑킨센스 이렇게 내놨습니다. 브랜딩 해볼까요? 30ml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자 시드 오일, 자, 10ml 따르고요. 로즈 힙입니다. 로즈 힙도 10ml. 마카다미아예요. 기미에 많이 쓰는 마카다미아 10ml. 자, 총 30ml 캐리오일 브랜딩 했습니다. 이 병에다가 소독된 병에, 소독해서 알코올을 다 증발시킨 병에다가 캐리오일을 따랐어요.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자, 여기다 두 방울 넣겠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카오말 로만 두 방울, 하나, 둘. 패티그레인 두 방울 넣겠습니다. 하나, 둘. 프랑킨센스도 자, 두 방울 넣겠습니다. 에센스 만들었어요. 자, 충분히 잘 섞어서 노케미 에센스입니다. 아유, 예뻐라.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롤 공병 한번 알아볼게요. 롤 공병이 두 개예요. 이 롤 공병들도 소독을 해야 되겠죠. 요 드롭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롤 공병 속에 있는 내용물을 따서 여기다 붓고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드롭까지 다, 그리고 되주시면 이제 말려주셔야 되겠죠. 이제 공병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공병은 오일바스 만들 때 사용하는 공병이에요. 이제 요 관절 같은데 뭐 팔꿈치나 무릎 같은데 아플 때 힐링제이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힐링제이 딸 때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따져요. 힐링제이 요거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이제 조조바 많이 쓰죠. 조조바 또는 스윗 알몬드도 괜찮고요. 그레이프시드도 괜찮아요. 얘를 한 5ml 정도만 담겠습니다. 조조바를 여기다가 55ml 정도만 담을게요. 뭐 선플라워 오일도 괜찮습니다. 캐리오일이 한 3가지 이상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산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침투력도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얘가 힐링 제이예요. 드롭을 한번 따볼까요? 한 병을 롤 공병에 그대로 부을게요. 자, 그리고 소독된 이 공병을 여기다 놓고, 자, 오일파스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픈 곳에 바르시면 되는 오일파스예요. 브랜딩 해서 아픈 곳에 이렇게, 아픈 곳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거죠. 오일파스 완성. 이제 요 용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쬐끔만 하잖아요. 이제 오일파스를 여기다가 일부 담아서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요거는 아로마 버물리,
목이 물렸을 때 아니면 이렇게 뾰루지가 막 자주 올라오거나 할 때, 그 부위에 이렇게 찍어줄 때 사용하는 작은 용기예요. 그래서 뭐 넣으면 좋으면 메디센트를 넣거나 특히 와이드티티를 넣어도 돼요. 자, 이 라벤더와 와이드티티를 여기다 이제 넣을 건데요. 얘가 3mm예요. 3mm인데 2.5mm가 넘어서면은 넘쳐요. 이 드롭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깊이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폭발해요.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 1mm 정도만 넣을 건데, 1mm당 20방울이에요. 야, 다 20방울이 아니고 애션슈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 20방울 정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애션슈얼을 20방울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20방울, 20방울 넣고요. 와이드 티트리도 20방울 넣겠습니다. 20방울 넣습니다. 총 40방울이면 2mm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이 물린 곳에 이렇게 바르시면 얘가 오일이 나와요. 상처 나는데, 뾰루지 있는데 갖고 다니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뾰루지가 많이 크게 가면 그 부위만 이렇게 찍어 바르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면봉 갖고 다니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봉 쓰지 말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여드름 나고 뾰루지 난 곳에 문질러서 막 펴 바르시면 큰일 나요. 그 염증이 심한 곳에 이렇게 찍어주거나 무좀 있는 곳에, 이제 무좀 전용은 얼굴에 쓰지 마시고요. 무좀 있는 곳에 바르거나 두피에 이렇게 뾰루지 나면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 전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갖고 다니기가 쉬워가지고 핸드백에. 이것도 핸드백에 있어요. 이제 통증 있을 때마다 무조건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제 롤 병으로 사용하고, 에센스병은 사실 저는 이 에센스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50ml 여기에다가 에센스 많이 만들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해봤자 한 달도 못 써요. 워낙에 많이 쓰니까 얼굴 에센스를. 이제 선물할 때는 이런 공병에다가 담아주면 더 예쁘겠죠. 이제 미스트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공병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공병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된 거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